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SP에서 제작이 되는 데시메이트 G 마이크로 데시메이터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P 테크놀로지스의 새로운 노이즈 게이트 페달인 데시메이트 G 마이크로 데시메이터 페달은 데시메이터 G 페달 회로를 작은 페달 사이즈로 완벽하게 재현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약간 말장난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 데시메이트가 데시메이트 마이크로, 데시메이트 G, 데시메이트 G 마이크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시하고 줄이고 출시하고 줄이고 요거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설명을 쭉 읽어 나갔는데 적을 때는 몰랐는데 적고 나서 보니까 약간 말장난같이 그러네요. 느껴지네요. 데시메이터 G 페달과 동일한 회로를 가지고 있고요.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작은 사이즈로 페달보드의 어떠한 위치에도 장착이 가능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제공하는 페달이라고 하네요. 데시메이트 G 페달에는 기타 시그널을 직접 추적하는 노이즈 리덕션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기타 시그널 추적 기능의 장점은 각각 다른 개인 양의 설정에도 빠르게 노이즈 게이트를 적용하여 페달보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실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 라고 합니다. 이 데시메이트 G 페달은 ISP의 새로운 기술인 타임 벡터 인터그레이션 회로를 사용한 데시메이터 X 테크놀로지의 사용으로 원음의 손상 없이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해주며 이펙터 체인의 어느 곳에나 사용이 가능하고 하이게인 페달이나 프리앰프 다음에 연결하여 보다 나은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트루바이패스 회로의 사용으로 원음 손실을 최소화하였고요. 최대 90dB 이상의 노이즈 리덕션을 제공한다 라고 합니다. 이 설명과 상관없이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전 저희가 데시메이트 마이크로 리뷰를 했을 때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죠. 우선 노이즈 게이트와 리듀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이펙터이다라는 의견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노이즈 게이트와 리듀서, 서프레서, 사일런스 등의 개념을 정리해주신 시청자분이 계셨었는데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에 따라 용어를 정확히 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ISP 공식 수입처에서도 이 제품에 노이즈 게이트라는 말과 리듀서라는 말을 혼용하고 있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판매처나 제조처에서는 노이즈를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페달에 노이즈 게이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달을 제외한 다양한 노이즈 관련 페달들 역시 판매처나 제조처에 따라서 노이즈 게이트나 노이즈 리듀서라는 말을 혼용하거나 리듀스 개념의 페달을 통칭 게이트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세분화를 해주셨던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페달은 의견을 주신 대로 리듀서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껏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튜브에서 고고성현님께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리뷰를 할 때 톤 손실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기준 레벨 이하 신호가 입력될 경우 뮤트 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톤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 서스틴이 짧아지고 끄듬이 뚝뚝 끊기는 문제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거지 톤 손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주자들이 노이즈 관련 페달을 사용할 때 심각한 톤 손실 혹은 특정 음역대가 상실된다는 고충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이에요. 이 역시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조를 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보시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3.5파이 핀으로 해서 샌드리턴 단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레스홀드 마이너스 70dB부터 10dB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원하는 만큼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자, 일단 노이즈를 한번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죠, 일단. 네. 자, 일단 누르고, 많이 줄었죠? 일단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끈 상태로 서스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줄 때까지 나겠죠? 그쵸? 이 소리는. 자, 노이즈를 줄인 상태로
뒤가 이렇게 예, 끊기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타협을 하는 거죠. 자, 요 정도입니다. 아주 가다가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다시 끈 상태로 들어볼게요. 자,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은총 씨가 솔로를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켠 상태와 끈 상태 중간중간에 밴딩도 해주시고 이제 서스틴을 끌어주는 부분도 한번 연출을 해주세요. 자, 켜볼게요. 굉장히 뭐 지금 연주하면서 불편함 없이 그렇죠. 일반적인 솔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게리 무어라든지 이렇게 정말 그런 긴 서스틴을 이용해서 연출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솔로에서 뭐 이렇게 하나 한음 치고 서스틴을 뭐 16마리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사용을 했을 때 그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노이즈는 확실하게 많이 줄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 페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톤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 다른 종류의 노이즈 리듀서라든지 노이즈 게이트를 사용을 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변화 없는 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리프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끈 상태고 네, 톤을 떼주시고 노이즈를 네, 이런 상태입니다. 노이즈를 그쵸. 이게 싱글 기타에서 노이즈를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톤이라든지 서스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듀서다라고 평가를. 제가 지금 현영님 말씀하시는 거 계속 흔드는데 보통 이 정도 흔들면 이제 그죠? 나이가 안 돼. 뭐 아마 이것도 안 돼. 아, 요 정도 해야 돼. 그러니까 웬만해서 뭐 이런 걸로는 안 잡혀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기타 메고 그냥 걸어 가시거나 무대 이동하실 때는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공간기에다가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끈 상태에서 이번에는 프리즘 부스터, 레드락스, 머큐리까지 네. 네, 지금 노이즈가 들리시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딜레이, 가장 이제 노이즈 리듀서, 노이즈 게이트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딜레이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어,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사서 쓰는 거죠. 네. 여러분들 잡음 자꾸 신경 쓰이고 와 나는 정말 잡음 때문에 못 해먹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접대 리뷰랑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냥 뭐 이견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때랑 같습니다. 그냥. 실제로 저희가 이 ISP의 데시메이터 이전에 다양한 노이즈 게이트 요즘에는 이 ISP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에서 양질의 노이즈 게이트나 노이즈 리듀서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높은 퀄리티 그리고 톤이라든지 사운드 그리고 이 서스틴 네,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쏙쏙 잡아주는 페달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이 ISP는 연주자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이 노이즈 관련 페달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는 브랜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발생하는 노이즈가 나는 참기 힘들다. 나는 정말 말 그대로 뭐 빈티지 팬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싱글형 기타를 사용을 하는데 솔로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다. 라는 분들한테는 가장 효과적인 페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이 제일 앞단에다가 물렸지만은 위치와 크게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데시메이터 G 마이크로 데시메이터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편하게 사이즈도 작고 편하게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잡을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은총 씨 먼저. ISP의 데시메이트 G 마이크로 데시메이터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렸어요. 전과 이견이 없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 그냥 잘 만드는 것 같고 이 회사는 그냥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노이즈 게이트 페달 중에 그냥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다 경험해봤다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지금까지는 지금 다른 의견이 없고 정말 좋은 페달이라고 생각되고 이거는 그냥 진짜 노이즈 신경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 구입하시면 정말 후회 없이 잘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만 남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 노이즈 게이트에 굉장히 민감한 노이즈 리듀서에 민감한 연주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도 많이 있고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페달이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많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ISP 같은 경우도 아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서스틴이 끝에 가서 꺾이죠. 이 부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지 않는데 다른 노이즈 게이트나 노이즈 리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쏘고 훅 떨어지는 반면에 연주를 하면서 충분히 연주자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표현한 후에 사라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드 인아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다른 제가 이제껏 경험한 노이즈 게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띠요. 그렇죠. 띠 마치 볼륨을 이렇게 확 줄여버리는 듯한 그냥 뮤트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별로였던 부분들부터 해서 저는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에서 연주하고 녹음하고 계속 이런 입장에서 톤 손실은 분명히 있어요. 모든 노이즈 게이트들을 쓰는 순간 날아가요. 얘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의 없다. 거의 이 정도면은 만족한다는 거. 뭐 다른 노이즈 게이트 걸면 왜 이렇게 기타 소리가 납작해져? 뭐 되게 납작해진다 못해 날카로워진다라고 네.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멸치 사운드라고 하죠. 멸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만점. 그렇죠. 네, 만점입니다. 이거는 뭐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2020년 뭐 만점 기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만점 기어였던 거 그냥 만점 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이 ISP 노이즈 관련 페달들은 워낙 유명한 페달들이고 근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신제품이 나올수록 사이즈는 줄어들고 그 기능은 더 강화되고 하고 있는 추세라서 계속해서 아마 이 한 놈만 패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으로는 이 끝판왕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브랜드의 다른 이펙터를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 대해서도 역시나 많은 댓글들이 달릴 것 같은데 많은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도 참조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쇼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